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예수교회연대가 지향하는 10개의 취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혁적 순례 영성을 지향하는 교회. 두 번째,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회. 세 번째, 사회에서 고난받는 사람과 연대하는 가난한 교회. 네 번째, 자본주의적 욕망과 개발, 성장에 저항하는 교회. 다섯 번째, 개방성과 포괄성을 기초로 이웃 종교와 대화하는 교회. 여섯 번째, 민주적 조직 구조와 평화적 의사결정을 따르는 교회. 일곱 번째, 가부장적 권위 문화를 타파하고 평등한 관계 문화를 기초로 삼는 교회. 여덟 번째,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난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존재하는 교회. 아홉 번째, 동아시아와 남북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는 교회. 열 번째, 기후 위기에 응답하는 교회, 녹색 교회입니다. 네, 한예안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